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1월 7일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오늘 힘차게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요. 저희 제작진께서 그 채팅방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외투 챙기시고 그리고 감기에 코로나도 또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를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이 얘기하는 과학적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민 스스로가 다 우리 건강 스스로 챙기고요. 우리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챙기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사실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외우성의 외침과 아우성에 대해서 방조하고 방치의 사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하고 또 주의하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주 뉴스가 많고요. 오늘 또 이제 민주당이 아니죠. 국회 행안위에서 오세훈 또 박희영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행안위에 나온다 그럽니다. 과연 오후 2시에 열린다 그러는데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행안위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따질지 제대로 밝혀낼지 제대로 폭로할지 뭐 기대와 함께 또 우려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아주 미꾸라지 같죠. 제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아주 약습니다. 싹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것이 폭로될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상 용산경찰서장 뭐 경찰 책임으로 언론에서 몰아가는데 사실상 서울시장의 책임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만 흘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서울시 재난문자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소방보고를 받은 뒤 90분 지나서 첫 발송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아주 기가 찹니다. 11시 56분에 교통 체증 중이니까 차량이 우회 바란다. 이런 문자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 행사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미리 오세훈 시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시만 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나가보라고 얘기만 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사실상 경찰은 협력적 기구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주관하고 용산구청에서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어디 갔었습니까 도대체. 프랑스 파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행안위에서 어느 정도 따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는 서울시와 용산구 사고 발생 뒤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다른 뉴스가 많아서 이 서울시 문제는 저희가 오늘 그리고 내일도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오세훈 시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 마십시오. 저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가 당신을 고발하고 당신을 감시할 겁니다. 천공. 저희들이 천공 문제는 저희 김병삼 기자가 자료를 수집했어요. 좀 이따 천공 과연 누구인가를 저희들이 쫙 시리즈로 내놓을 것인데요. 이런 말을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종교 행사에 가서 뭐 얘기를 계속한대요. 그것도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그 문제를 정리해서 언론에 내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는 안 하고 종교 집회에 가서 예?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런 얘기만 합니까? 그것도 천공이 사과를 입 밖에 내뱉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공이 매일 조문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갑니다. 세상에 이러한 나라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매일 조문 가요. 근데 그 조문 가는 합동 분향소 토요일 날 나갔던 시민들이 다들 기가 차서 말을 못했는데 위패도 없고요. 영정도 없고요. 그러고 대통령이 매일 조문을 갔습니다. 그 바쁘신 분이 이렇게 그 매일매일 조문을 갔어요.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어요. 누구한테 분향을 하는 겁니까? 지금 사망자 명단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 명단도 우리 네티즌 유튜브 수사대가 이 사망자 명단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희생당했는지,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왜 이렇게 당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은 뭐합니까 도대체? 이거 취재해야죠. 여러분 사고 났을 때 항상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언론에서 다 사망자 명단 밝히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뭐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어제 아마 다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아, 뉴스를 보면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탄 일본 해군 함정에 대한민국 해군이 경례했습니다. 거기에는 우길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우길기는 일본이 우리 침략을 할 때 정진성은 침략을 안 했다 그러는데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한반도에 침략할 때 일본 그때는 왜라고 했습니다. 왜? 왜군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다 왜라고 했는데요. 이 왜군이 이 우길기를 들고서 우리 한반도에 침략해서 우리 민중을 죽이고 학살하고 사살했던 그 전범기입니다. 그 전범기에 우리 해군이 경례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윤석열 정권에 와서요. 일본 제국주의의 그 침략, 식민지 지배를 용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동의라도 있었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용인하는 겁니까? 잘한 겁니까? 그렇게 우리 수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우리의 주권을 뺏어가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역사를 단절하고 그 36년 때문에 우리가 해방 후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수많은 독립운동 투사들이 다 희생당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우리 해군이 거기다가 말이죠. 우길구에다 경례를 합니까? 예?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청담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편에 그 지하 무슨 뭐 고급 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드는 데인데 거기가 계속해서 그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 제보자라는 분이 트윗에 여러 얘기를 올렸습니다. 하나하나 증거와 자료를 공개하겠다. 술 먹은 특정 장소, 당시에 경찰의 경호라인 범위, 그리고 이세창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더 탐사 기자한테는 저희가 인정해놓고서 나중에 기자회견을 통해왔고 부인한 사람. 이 사람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 명함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 제보자죠. 이 A씨라는 분은 술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녹취했는데 그 공개하면 인정하겠냐? 이렇게까지 자기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블랙박스, 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는 동영상 장면을 공개하면은 인정하겠냐? 이렇게 자기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이 이세창이라는 이 전 총재죠. 자유연맹 총재의 명함을 공개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동훈 장관직 건다 그랬죠. 공개되기 전에 그만두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도스태핑인지 몬핑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짜뉴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진짜 뉴스로 밝혀지면 더 탐사에서 보도한 바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한시에 가서 예? 거기서 술을 먹고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거기서 파티를 벌이고 동백아가씨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한동훈은 윤도현의 노래를 불렀다는 이 부분들이 동영상이라 이런 부분이 공개되면 어떨 겁니까? 이거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청담 게이트 제보자 트윗에 올리는데 저희들이 이 트윗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우리의 촛불 집회 우리 국민이 써내려가는 주권의 역사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추모를 가장한 정치 선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귀담지 않고 국민이 요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 투쟁이다. 정치 선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동적인 정치 집단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이 민주사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4.19 혁명, 5월, 그리고 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17년의 촛불 집회로서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왔고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단순한 정치적 권리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경제적 권리, 사회적 평등, 모든 게 발전되면서 전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촛불 집회, 우리의 저항권, 그리고 광장의 정치를 정치 선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집단, 이거야말로 역사적 반동 세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이 국민의 슬픔을 정치 선동에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랍니다. 자, 촛불은 민심이 아니고요. 욕심만 가득한 그냥 촛불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민심을 거역하고 민심을 자기네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집단, 분명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